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주식 스토리텔러라고 부르는 염승환 차장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이 화웨이와 관련해서 반사익을 받는 게 더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요즘 바이오가 많이 소강 상태에 있긴 하나 여전히 많은 분들 또 들고 계시기도 하고 기대감은 있죠. 이 바이오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한번 계속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웨이 덕분에 그 반사익을 얻을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거 화웨이 그 구글에서 갑자기 이제 중단한다는 네.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네. 연결을 짓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OS를 OS를 제공한데 알고 봤더니 화웨이가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냐면 그 당시에 그 화웨이 하면 자꾸만 통신 장비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3위입니다. 사실 화웨이가 네. 어떻게 보면 삼성이 1위고 애플이 2위,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가 3위 정도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의 유일한 대항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 광고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근데 유럽 특히 이제 중국은 뭐 화웨이가 계속 팔 수 있겠죠. 어쨌든 뭐 팔아먹겠지만 중요한 건 유럽 쪽에서 네. 결국엔 승부를 할 텐데 네. 그 유튜브도 안 되고 네, 그쵸. 그다음에 뭐 이번에 지도도 또, 안 되고. 네, 지도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타겟 큰 게 영국에게 ARM이라는 그 반도체 설계회사 아실 거예요. 네네. 그게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그 AP라 그러죠. 네네. 그 칩을 다 설계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화웨이에 그거 공급을 안 하면 화웨이는 두뇌가 없는 거죠. ARM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영국에서. 아. 그다음에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도 거래 네네. 끊겠다. 지금 이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 구글 문제 떠나서 아예 스마트폰 자체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에서 이게 현실화가 진짜 된다라면은 유럽 쪽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강했던 거고 오늘도 보니까 LG전자도 또 강한데 LG전자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 그냥 다 잊혀졌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 네.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점유율 뭐 한 3, 4%밖에 안 되지만 네네. 이게 화웨이가 몰락을 하게 되면 LG전자도 반사익 당연히 얻어요. 네네. 그래서 기대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 주가 그냥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저는 그냥 또 단발성 그냥 이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제가 그 질문을 예.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젯밤이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네. 무역 협상 대상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고 제재를 할 때는 그냥 제재로 하고 끝나면 네. 돼요. 그리고 시일이 딱 지나면 그죠. 제재가 돼요. 네. 근데 협상 카드가 되면은 이게 그 협상을 나누는 동안에 풀렸다가 조였다가 풀렸다가 네. 조였다가 하면서 실제 그 조이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뭐 시나리오별로 좀 다를 네,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화웨이를 하나의 지금 카드로 쓴다는 것 자체는 그쵸. 화웨이를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당장 뭐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화웨이가 고사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네네. 또 임시 면허도 발급해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팩트는 어쨌든 화웨이를 계속 압박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렇죠. 아, 스마트폰 쪽은 어쨌든 화웨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아.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사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흥통신, 이거 ZTE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네네. 중국에. 그 회사 거의 망할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네. 근데 간신히 경영진 고체에서 진짜 간신히 살려놨는데 화웨이도 그 정도 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냥 솔직히 처음엔 간과했는데 이 스마트폰 섹터도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또 제재 나오고
또 중국의 하이테크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CCTV 회사도 하이크 지금 비전. 하이크 비전에 그 회사도 규제하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중국의 다른 회사들도 또 계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경쟁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지 아예 올라가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어려울 때일수록 쏠리는 건 더 쏠리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 이쪽 그 화웨이의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된 종목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단기 포커스 계속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고. 종목들을 좀 꼽아 주시죠. 예, 뭐 물론 삼성전자 있고 근데 너무 네네. 크니까 대형주에선 저는 당연히 LG전자. 지금 여전히 PER도 8배밖에 안 되고 1분기 가전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이 플러스로 조금만 대주면 네. 근데 이게 기대감만 있어도 어느 정도 또 주가에 또 탄력이 될 수 있기 실적 때문에 실적 깎아먹지만 않으면.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LG전자 저는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는 해성옵틱스인데 좀 네. 생소하신 분들 있겠지만 이 회사 되게 돈 못 벌었어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네.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델 그 1600만 화소 있잖아요. 네네. 그 삼성전자 약간 중저가폰에 들어간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번 1분기에 한 30억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네. 가뜩이나 스마트폰 요새 좀 삼성 갤럭시 잘 팔리는데 화웨이 이슈까지 터지게 돼가지고 더 돈을 벌 것 같고 지금 증권사 평가 보니까 PER이 지금 5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는데도 뭐 여전히 싸고 시청도 뭐 1000억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저는 뭐 최소 4000억까지도 한번 열려 있다. 근데 다만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조금 속도 조절하고 나서 다시 이 차례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화웨이에 관련된 내용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가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시리즈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아스코라고 부르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네. 있기도 했었고 자 일단 그 항암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표적치료제 간단히 설명할 네네. 건데 항암제가 세 개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우리 흔히 아는 그 이렇게 약을 먹으면 이제 뭐 구토를 한다거나 네네. 머리가 빠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 화학요법 드라마에서 네. 많이 봤었던 그런 이제 항암제인데 암세포의 목적이 뭐냐면은 무조건 복제입니다. 그냥 일단 무조건 몸에 들어가서 네네. 암세포를 빨리 퍼뜨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세포는 DNA를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만들어서 그 세포를 성장시키면 되는 건데 그 암세포는 그게 아니라 DNA를 이렇게 보통 복사를 하거든요. 네네. 세포가 복사를 할 때 설계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암세포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대충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마다 다 달라요. DNA 구조가.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이제 세포들이 그런 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무조건 과발현하는 게 그냥 목적입니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그 과발현하는 거에 그것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중에도 좀 특이하게 과발현하는 세포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 1세대 항암제는 무조건 약간 이상증식 하는 걸 다 죽여버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거나 좀 그런 현상들도 나오는 거고 2세대 항암제가 바로 표적치료제입니다. 네네. 그 암세포 중에서 이제 암세포만 이제 표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료만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암세포 간에 네, 지금 나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그 타그리소라는 폐암치료제예요. 지금 유한양행이 이걸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네. 저게 뭐냐면은 저 그 밑에 타그리스 보시면 저게 이제 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세포는 암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을 해요. 네네. 문과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근데 문 모양 보이시죠? 저게 약간 이제 세모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문 네네. 모양인데 타그리스 같은 경우는 문 모양을 두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렇게 된 모양.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모양은 좀 약간 돌연변이죠. 네. 그래서 타그리스가 효능이 있는 게 암세포가 약간 세포가 구조가 다 달라요. 네. 문 모양이 다 다른 건데 그거를 맞게 저렇게 일정 부분 돌연변이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세 번째는 못 막아요. 모양이 너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암에 걸리면은 진짜 치료하는 건 사실상 좀 쉽진 않다 그러더라고. 워낙 암세포가 이게 변이가 심하니까. 근데 어쨌든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 간의 이런 서로 간의 교류를 막기 위한 그 문을 막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 그 암세포 치료제들 보면 끝에 닙자라는 글자가 네, 많이 네. 들어갈 거예요. 뭐 레이저 티닙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저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세대 항암제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텐데, 그 면역 치료제, 면역 세포 활성화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제 저런 원리로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종목은 제가 유한양행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올해 3분기에 이제 임상 3상이 좀 개시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타그리소의 지금 경쟁 제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레이저 티닙인데, 아시겠지만 얀센의 1.2조 원의 기술 수출에 이번에 성공을 해가지고 한번 크게 그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 아스코 암 그 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도 중간 결과가 5월 31일 날 발표되니까 한번 그 결과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타그리스보다 아까 그 문모양 보셨죠. 네네. 그걸 좀 더 많이 잘, 해가지고 예, 더 막을 수 있게 이런 이제 그 어떤 이제 임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주말 사이에 알아둬야 될 다음 주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이제 30일 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나올 텐데 안 좋게 나오겠죠. 네네. 아무래도 계속 쇼크로 나올 텐데 좀 반영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뭐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30일부터 이제 인하가 되고, 네. 그 다음날 금통이 열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제조 PMI인데, 여기서 어떤 지표 나올지 보시고, 또 같은 날 미국 종양학회가 열리게 되니까 관련 이슈, 뭐 유한양행 같은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31일, 또 유한양행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장도 잘 대응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